10월 15일 화엄사 정성 사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강좌를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네. 예, 저는 아까 이제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쌀쌀해서 몰랐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또 갈수록 이제 뭐 낮의 길이가 또 짧아지고
가족 회사 첫 개강을 했어요. 네, 한 달 이렇게 늦춰져가지고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거기도 지금 최악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되나 진행이 되어야 되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경우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네, 댁에서 혼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으로서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참 그 올해 원래 이제 그 사경원이 이렇게 개원이 되고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하려고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우리 이제 화엄사에서도 하려고 했던 게 있고 사경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본산으로 정말 그 사경의 본산으로 최고의 어떤 역법한 그런 그 사경을 하기 위해서 다 화학자철통의 사경을 하고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획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다 안 됐죠. 네, 그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코로나19가 저도 이제 지난번에 서울에서 세 자릿수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네, 왜냐면 누가 한 사람만 코로나 걸리면 우리 수업하는 데도요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가 자가격리에다가 이분들이 다 움직였던 데들 전부 다 자가격리에다가 그 다음에 폐쇄에다가 막 방역 처리에다가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자극적인 방역 지침을 최대한 다 지켜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포함사 전통 사경원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참 어려운 과정들 이렇게 해서 벌써 10월달에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길상 8부까지 이르르게 됐습니다. 어디 그 우선 저기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받으신 18번이죠. 네. 관세음보살 월자예요. 월자 도끼예요. 도끼 월부 부자도 도끼예요. 도끼 부자예요. 월부수진원 해가지고요. 손에 도끼 들고 있죠. 네, 그래서 내용은 만약에 약, 위, 일체 모든 그렇죠. 시, 빼, 일체 모든 처,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이야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리, 왼쪽 줄이요. 리, 떠날 리자예요. 관, 벼슬관, 어려울 난, 그래요. 어려울 난. 그러니까 뭐냐면 떠나는데 뭐에서 떠나냐. 벼슬관, 어려울 난. 그러니까 관란이에요. 관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권력에 그런 부분들 권력에 의한 어떤 그런 이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관란. 거기로부터 떠나고자 할 때, 벗어나고자 할 때 이 월부수 진원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널리 전하고 기도하라는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요. 약, 위, 일체, 시, 일체, 처, 일체, 시, 일체, 처. 모든 때, 모든 곳. 그러니까 때와 장소예요. 모든 곳,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니,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관란, 그러니까 관청의 어떤 그런 난, 어려움, 그러니까 관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에 당어 차수.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거의 없죠. 드물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은 옴 미라야 미라야 사바하 이렇게 되고요. 미라야 미라야 사바하 끊어읽기는 그렇게 끊어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요. 관세음보살 방패수진언. 네, 방패수진언. 이게 원래 이제 방자가 원래 그 방패 방자는 아니에요. 원래 격방자인데 패자는 방패패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방패수진은 손에 들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방패예요. 창 방패, 칼 방패. 그런데 이와 같은 식으로 옛날에는 음이 오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어떤 그러한 음보다도 다른 글자들이 음이 확대돼가지고 한자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런 문제의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약위 만약에 뭐하고자 한다고 하죠. 벽제 이제 이 벽제 벽자로도 읽어도 되고 피한 피자로 읽어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피한다는 의미예요. 제자, 소멸시킨다, 없앤다 그런 이야기고요. 피하고 소멸시킨다. 뭘, 일체 모든 호, 그 범호자예요. 범호. 그다음에 랑, 일이 일이랑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제악. 아카라, 그 다음에 짐승수, 짐승수, 사람자, 단어, 차수. 만약에, 피하고, 막고, 제거하고, 뭐를, 일체 모든 호랑이, 이리 같은 사나운 그런, 제 모든 악한 악수, 악한 짐승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이죠. 예. 오늘날도 그 멧돼지 피해보는 분들 있죠? 예, 요즘 멧돼지 피해보는 분들, 왜냐면 멧돼지가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돼지 생각을 하면 별로인 것 같은데, 멧돼지는 맹수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러한 이제 그 악수, 맹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사람은 그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적고 도로도 잘 막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산길들을 굽이굽이 넘어서 다 걸어서 다녔던 옛날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맹수들이 얼마나 위험했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랑이, 이리, 늑대 뭐 이런 맹수들 호랑이 뭐 이리만 이렇고요. 모든 맹수들의 악한 동물들의 그 악한 동물들을 피하고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동물들이 없어지기 바랄 때에 이 수진을 복속하고
사경하고 나를 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옴 약산나라야 전나라 아노발야 바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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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하 그렇죠. 요 그 세 번째 그 삼자 보시면 네. 두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진원에서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보면 한자가 발야 거기가 세 글자가 지금 돼 있죠. 발자하고 리야하고 두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음 부분이라서. 한자가 한 글자, 두 글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는 세 글자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실답자도 보면 한자하고 글자 수가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한글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쓰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방패수 진원 해가지고 요거는 맹수들을 피하고 그 맹수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무튼 맹수들에 의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럴 때 이런 이제 수진을 방패수 진원을 사경하시고 이제 너희 전하시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제가 이걸 그 42수진원을 하나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걸로 두 개를 일상팔로하고 반야신경을 이렇게 해드릴까 했다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상팔로에 조금 더 마음을 쓰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야신경은 다음번으로 제가 미루었고요. 일상팔공원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지금 하나 이렇게 복사물 있죠? 예, 그거 한번 봐보세요. 보산 그러죠? 예, 길산 예, 상서로운 팔보 8가지 보배 그래요. 여기 이제 그 길상팔보 최근에 보시면 여기 최근에 보시면 밑에 여기 A 심벌스 오브 해피니스 럭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예를 들면 그 행복의 8가지 상징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8가지 상서로운 물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이제 첫 번째 보산 그 보산 산자는 우산 일산 할 때 그 산자예요. 우산 일산 할 때 산자. 그래서 보배로운 이제 일산 우산 양산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흔히 이제 우리 보개라고 그러죠. 보개 말하자면 우리 부처님 위에 뭐가 있죠? 보개. 우리말로 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좌대 밑에 보면 수미단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부처님 위에 뭐 있잖아요. 지. 몰라요? 네. 되게 단집 그러죠? 지. 예? 지. 네. 그게 보개. 말하자면 임금님도 그게 돼 있어요. 황제님도 돼 있고요. 부처님도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부처님 위에는 항상 보개가 있어요. 아래에는 연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개, 말하자면 보산은 보개예요. 보개. 요거는 악마로부터 보딤을 상징한다. 그리고 부처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한다. 옛날부터 왜 황제 왕이 가면
네, 이렇게 인산이 따라가죠. 예, 신화가 그걸 이렇게 들고, 예, 머리 이렇게 그 들고 가잖아요. 예, 그게 말하자면 이제 보호, 보호 산이에요. 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야 저기 LA에서 그 저기 태국 쪽이었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젊은 이제 그 청소년기가 되면 이렇게 출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가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단기 출가하는데 머리를 싹 깎고 이제 뭐 법복을 입고 이제 뭐 막 춤을 추고 뒤에 막 사람들이 가면서 막 독송을 하고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춤을 추고 막 악기를 막 해가면서 연주를 하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그 주인공이 그날 단기 출가하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위에 이걸 일산 보게를 들고 큰 거를 해가지고 하고 이제 해서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러면 옛날에 황제 임금 안 그러면 귀족들 이제 큰 귀족들 그런 분들이 움직일 때의 그 일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거리와 위엄을 상징한다. 부처님 머리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륜, 금륜이라고도 하고요. 용어는 여러 가지예요. 그 여덟 개의 막힌 통로를 개발하여 구체화함을 상징한다. 여덟 개의 막힌 통로를 개발한다. 말하자면 지혜의 부족이죠. 네, 지혜를 오만하게 부족하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막힌 것을 뚫는, 그걸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그 수레바퀴에 그 바퀴살이 있죠? 바퀴살을 그래서 여덟 개를 그려요. 네? 네, 팔정도를 말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부처님의 금강석 같은 가르침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발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포교에도 해당이 되죠? 법륜을 불린다. 그럼 이제 사실은 정법이잖아요. 포교잖아요. 우리 화엄사에 우리 전통사경은 제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이야기를 안 했죠. 주변 분들한테 좀 우리 사경은 포교하라. 제가 단 한 번도 안 했죠. 예, 네, 실제로는 매 시간 하고 싶죠. 매 시간. 접폭하시라고, 우리 사경 접폭하시라고. 근데 한 번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너무 많이 모여도 이게 걱정. 없어도 걱정. 그게 조심스러워서, 인위적으로 참 많이 기왕에 우리 이제 사경, 전통사경 이렇게 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포륜은 부처님의 발에 해당된다. 부처님 금강석 같은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당,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불교 의식에서 당번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부처님 법의 승리를 상징한다. 번뇌망상을 물리치고 승리함을 상징한다. 이게 뭐냐면 깃발이에요. 깃발.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깃발, 승리의 깃발. 그 옛날에 그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우리 그 전쟁이라든지
그럼 이제 그 임금님 황제 의식 부분들 그러한 데들 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차용이 되기도 하고요. 안 그럼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 그걸 차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왕, 귀족들이 그런 걸 차용했다가 쓰기도 하고 이랬지만요.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깃발, 옛날에 그 전쟁 시에 군인들이 막 이동할 때 그 깃발들 있죠? 예? 원수, 수, 기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막 그 깃발 뺏으면 깃발 뺏기면 난리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건 이제 승리의 깃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처님 진리의 승리를 상징한다. 번뇌 망상을 물리치고 승리함을 상징한다. 요거는 부처님 몸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어. 금어 이제 뭐냐면 황금 물고기예요. 황금 물고기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해탈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황금 물고기의 눈은 지혜의 눈을 상징한다. 해 아니죠. 부처님 눈에 해당한다. 이제 제가 우리 여기 이제 황소 오는 날은 평소하고 패턴이 워낙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 조절을 하긴 했는데도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금어, 그래서 부처님, 황금 물고기, 이제 부처님 희안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고요. 부처님의 눈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요. 뭐냐면, 물고기가 눈을 감질 않죠? 예. 예, 그래서 늘 깨어있는, 늘 깨어있는 그러한 부분, 그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병. 이제 보배로운 병이죠. 여기에는 이제 감로소가 들어가 있겠죠. 영혼의 물을 담고 있는 꽃병.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건강. 예. 그 다음에 영생. 심신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감로수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건강 그리고 영생이 그거를 상징한다. 그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꽂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부처님의 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묘련 완전한 연꽃.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연꽃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제 연꽃이 원래 그 자생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부터 발생지가 원산지가 인도였기 때문에 요즘은 뭐 연꽃 그 사찰마다 다 화분에다가도 다 키우죠. 워낙 요즘 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약사사에서 저한테 보내준 그 연씨앗 있죠? 예, 그걸 보내준 거는 일본에서는 그게 지금 천 몇백 년 된 사찰에 그 복장물에서 나왔던가 그 탑에서 나왔던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천 몇백 년 만에 발화시켜가지고 그 연꽃에서 채취한 씨앗이라고 예, 해가지고 보내준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 연꽃 그 묘련이 이거는 이제 연꽃 중에서도 완전한 연꽃 그리고 수행의 이상적인 경지를 상징한다. 또 하나는 이 연꽃은 이제 그 뭐야 진흙 속에서 피어나 자라고 그래 꽃을 피우는데도 때가 안 묻은 그 청정 그 다음에 순결 이런 부분들을 묘련은 상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부처님의
혀에 해당한다고 봐요. 요 길삼팔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길삼팔보가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해당만큼. 네, 최근에는 이제 이 길삼팔보가 좀 많이, 최근에는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티벳 가면, 티벳은 보면 이 길삼팔보가 곳곳에 다 조각되어 있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의식돼 다 나타나요. 길삼팔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길삼팔보가 쓰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보라 해가지고요. 라자가 소라 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옛날 우리 절에서 보는 나팔 있죠. 나팔 그 소라처럼 생긴 그 나팔 보동. 그러니까 법라라고 그러죠. 법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보라는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법라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우선해라 그래요. 우선해라. 오른쪽으로 돈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으로 도는 해, 바다의 보라. 그러니까 이제 보동. 말하자면 악기예요, 악기. 요거는 이제 악의 발호를 제어한다, 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악이 퍼지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보라가 저기하고도 좀 비슷해요. 부처님 법의 승리, 그거하고도 또 닮았고요. 그 다음에 보륜하고도 또 닮았어요. 왜냐면 이 손이가 부처님 그 법음이 널리 전해지라. 그리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라고 있는 게 이 법라, 보라, 우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설법이 널리 전해짐을 상징한다. 그 아까 이제 보륜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부처님의 말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길상결. 이제 끊임이 없는 매듭 이렇게 돼 있죠. 길상 상서로운 결 결계 매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영생을 상징한다. 그 뭐 뮤비우스의 띠라고 있죠? 네? 뮤비우스의 띠. 안과 밖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안으로도 갔다가 밖으로도 갔다가 이게 또 말하자면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이 길상계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고 꼬아지고 하는데 막힘이 하나도 없죠. 다 꼬아져 있는데도 막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한 사랑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극락세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상결은 부처님의 마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찰에 이 사찰에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이 길상팔보를 많이 응용을 해가지고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여기 이제 길상팔보도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이 이제 샘플은 티벳에 있어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씩은 이제 제가 조금 바꾼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맨 첫 번째 보산은 어디 있는 건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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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꼭대기 요게 보산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륜 수레바퀴. 수레바퀴 여기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수레바퀴 바퀴살이 지금 몇 개예요? 여덟 개. 아, 여덟 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당,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랬죠? 네, 깃발이 사실은 조금 뭐 구체적으로 진짜 막 깃발처럼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깃발이 어떤 거냐면 요 밑에 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깃발로 보시면 돼요. 요 여기요, 여기. 구슬. 예? 구슬. 여기 깃발들이요. 여기. 그 다음에 예, 금 황금 물고기 네, 두 마리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보병 영혼의 물을 담고 있는 꽃병, 네, 맨 밑에 꽃병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묘련 연꽃, 연꽃 금방 보이시죠. 네. 예, 사실 근데 우리가 그리는 연꽃하고 좀 틀리죠. 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티벳에서 연화자를 그릴 때 연화자를 그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꽃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 우선해라 그러죠. 예, 왜냐면 부처님이 예경할 때 우요 삼자리라는 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이제 발에 예배를 드리죠. 예경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 소라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내려온 식이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의 물고기 사이에 가운데 있죠, 물고기 사이에. 예, 그게 이제 보라고요. 길상결 이 끊임이 없는 매드. 그러면 어디 있어요? 바퀴. 꼬아졌는데 한 군데도 이렇게 걸리는 데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또 길상결이 또 있죠. 밖에 테두리. 네, 밖에 테두리 있죠. 밖에 테두리가 몇 줄로 돼 있어요? 다섯 줄로 돼 있죠. 네. 네. 밖에 테두리가 다섯 줄. 네. 그 다섯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대를 의미를 해요. 오대. 지수, 화풍, 공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 이제 색으로 지수, 화풍, 공에 따른 색들이 있어요. 각각 색깔들을 그걸로 이 선을 그려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사실은 이제 맨 나중에 여기다가 제가 글자들을 네 글자를 썼었어요. 네, 지금 상태는 안 써진 상태고요. 거기에 네 글자 좋은 글자들이 있으면 그런 글자들을 거기다 쓰셔도 되세요. 예를 들면 수복 강령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럼 이제 수복 강령은 무엇인데요? 목숨 숫자, 그 다음에 복복자, 평안 강자, 편안한 영자 그러죠. 예,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글자들 예를 들면 인의예지 집어넣어도 되겠죠. 예, 어지럽고 의롭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는 우리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중요한 글자들을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좋은 글자 안 그러면 상서로운 옛날부터 이제 상서로움을 의미했던 그런 글자들을 네 글자를 한 글자씩을 이렇게 거기다가 배치시켜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맨 위에 길상탈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글씨를 쓸 때는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글씨를 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썼어요. 예, 왜 그러냐면 맨 밑에 보면 A 심볼스 오브 해피니스 록 해가지고 파라솔 해가지고 이제 쭉 여덟 가지 그 지금 영어로 지금 그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가로쓰기로 되니까 말하자면 길상팔보도 가로쓰기로 한 셈이에요. 예, 이와 같은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위에는 이제 가로쓰기를 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오고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통일성을 가질 때가 이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상팔보 이러한 글씨를 이제 서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서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문 서체 중에서 예서체. 그럼 우리 이제 그 우리 사경할 때는 해서체. 우리 사경할 때는 해서체로 해요. 정서, 정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범이 되는 한 점, 한 획이 모두 분명한 그러한 이제 글씨체, 서체. 맨 마지막에 이제 생긴 서체죠. 해서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해서체도 안 쓰고 좀 예서체를 써봤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가장자리 부분 이제 아직 이제 가장자리 그 테두리 자원 부분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책이지만 나중에 이제 테두리 자원 부분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테두리 자원까지도 더 여기에다 추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길상팔보는 몇 종류로 그린 게 몇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린 길상팔보 그 그림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목으로 혹시 선생님 나 까무러치라고 이거 이런 책을 주라고 하실까 봐서 그보다는 한참 쉬운 최고로 쉬운 개상을 보도록 지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덟 가지 이 부처님 여덟 가지의 그 상징성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르침으로 왔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사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맨 밑에다가는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요 맨 밑에다가는 요걸 칸을 좀 늘려가지고요. 칸을 요렇게 늘려가지고 요거 안 쓰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거 안 쓰셔도 돼요. 요거 안 쓰셔도. 그럼 뭘 써도 되냐. 예를 들면 부처님 경전 어느 부분을 사경을 하셔도 되고 발음을 쓰셔도 되고 뭐 어떤 걸 해도요. 이거 영어로 이거 뭐다 이걸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예, 응용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렇게 보면 필순 부분이 조금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시 관세음보살 42수 진원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돌아가가지고 18번에 그 월부수 진원 그거죠? 요 아래에 요 근자, 예, 근자 순서는 이렇게 쓰셔요, 이렇게요.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작은 글씨 해제, 네, 해제 부분에 일체 시 일체 처 그러죠. 네, 그 고천자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써드릴 때 이렇게 써져 있죠. 예, 요 이제 그 요게 이제 범호, 요 범호자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옛날에 글씨를 저 범호 윗부분 고급을 쓸 때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 비를 화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은 크게 뭐 어려운 글자들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패수지는 한번 보시죠. 드리냐면요, 모방자. 예, 오늘날에는 모방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은데, 원래는 요걸 먼저 하고 요걸 나중에 하세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더라고요. 오늘날은 요걸 먼저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튼 원래 순서는 저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자. 패자에서 왼쪽에 그 편자예요. 이렇게 하시고 내리고 하시면 되세요. 패자, 편자. 그 다음에 약, 위, 벽. 제자. 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혼자가 거기 나와 있어요. 호랑 해가지고요. 예. 그 범호자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먼저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어요. 옛날에는 이걸 먼저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 윗상자도 옛날에는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그냥 보통 쓸 때 이렇게 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범호자,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변화를 일으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요거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요 밑에도요 요걸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죠, 범호자가. 예.
이것도 또 다른 식으로도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낭자 그 순서는 이렇게요. 이렇게 1, 2, 3번으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수, 제 악수 그죠? 악자는 아카라 악자는 오자로도 읽어요. 오자 예, 미워할 오자로도 읽어요. 그건 원래 글자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가다 보면 요 위에 아자는 요걸로 이렇게 바꿔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간단하게는 요것만으로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짐승 숫자. 짐승 숫자가 짐승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참 그 제가 아직 그 본명하고 성함하고 그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눈 빠지기 기다리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지금 안 잡히네. 뭐 다른 일들 밀려 있다 보니까 가지고 제가 최대한 그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연습하시는데 아무튼 그 숫자 숫자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네, 원래 위에가 입구자 두 개가 요거 지금 세 개로도 있어요. 네. 원래 글자는 이렇게 요 왼쪽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선 우리 참선할 때 예, 선자요. 원래 입구자 두 개를 이렇게 돼 있죠. 대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서예에서는 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단자예요. 오른쪽만 단자. 그리고 서예에서는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세 개를 찍지 않고 심지어는 두 개까지 찍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까지 쓰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짐승 숫자 그래서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옛날에 이제 그 마늘모하고 입구자하고 많이 바꿔서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에서 이 입구자 두 개를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꿨습니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안질좌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안질좌자가 그러면은 이 안질좌자를 입구자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입구하고 요거 그 아니 마늘모라네 요 사람 부분을 사람 부분을 그 다음에 마늘모하고도 바꿔 쓰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마늘모하고도 바꿔 쓰고 요거는 사람이 있죠. 요것도 이 글자로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자들이 옛날의 글자들이 많이 이렇게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보다 예쁜 식으로 글자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변형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참 다 익힌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
제가 많이 나오는 글자들, 많이 사용되는 글자들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익혀두시면 뒤에 다른 글씨들을 보실 때 읽기가 편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원래 지금 뭐 이번에 이제 그 문화재청에 뭘 제가 이제 좀 제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화엄사 지역 봉사경원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올려드리려고 그 명단이라고 다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못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이제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인적사항 올리는 거 나쁠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이 사격 공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자면 좋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요즘 하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조심스러워서 결국에는 못 올렸어요. 그 이후에 뭐 그런 부분들 외부에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걸 어디에다가 일을 하는 거 없어요. 만약에 틀리라면은 정부에 국가에 그런 부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올려드리면 좋은데 결국에 생각하다가 어저께 맨 마지막에 제출하기 직전에 뺐어요. 네. 올려주지. 예? 올려주지. 아 근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우리 공부하는 데 이렇게 한 번씩 찍잖아요. 네?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좋지요. 네, 아니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부분 가지고요 얼마나 난리를 피운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는 못했지만 내년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문화재청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문화관광부가 뭐 이제 조금은 뭐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인적사 동의합니까 하는 부분을 만약에 동의를 다 구했냐 하면 예,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내 동의 없이 그 내 이름 올렸다 하고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네. 진짜예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은 하도 시대가 하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런 거 하나도 날라오면 우리 전통사견에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지나간 거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